안녕하세요. 이지희 세무사입니다. 음식점 사장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20가지로 만들어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장님들께서는 인건비가 지출이 되지만 경비를 어떻게 공제받아야 하는지와 또는 인건비를 지출했지만 신고를 하지 않아서 불이익을 받으시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과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신고하고 그리고 신고 납부하는 것과 그리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 그리고 사업자 본인의 월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을 채용하시게 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서면으로 반드시 체결을 하셔야 되고 교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의 조건에 충족되지 않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항목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으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아르바이트생의 경우에는 일용직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 이름,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근무 날짜와 금액을 이제 작성을 하셔서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분증 사본이나 주민등록 등본을 미리 받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증을 받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에 종사하지 않는 가족의 인건비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실제로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가족의 인건비가 있다고 하면은 가능하다면 금융기관을 통해서 송금을 하시는 것이 나중에 이제 추후에 소명하기가 수월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시고, 신고 납부를 하셔야 되고, 그 지급명세서를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사장님께서는 원천징수 의무자이시기 때문에 인건비를 지출하실 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월급을 줄 때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차감한 나머지 세후 금액으로 월급을 주게 되는데,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국세이기 때문에 이제 세무서에 신고 납부를 하시면 되고, 어렵다면 이제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소재지에 관할 지자체를 통해서 신고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어렵다면 이제 위택스를 통해서 신고 납부를 할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신고하는 서식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가 있는데,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 매달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반기마다 신청할 수도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는 직원의 인적사항이 기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원의 인적사항이 기재가 되는 부분은 지급명세서입니다. 일용직 같은 경우에는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이제 신청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 근로자의 경우에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직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셔서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서 과소신고하거나 미납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있기 때문에 이제 기한을 준수하셔야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사업자 본인의 월급은 인건비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인건비 공제가 가능하지만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 본인의 월급에 대해서는 인건비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공동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세법상 이제 공동사업에 해당이 된다면 공동사업자의 월급에 관련돼서도 인건비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대표자의 퇴직금은 공제받을 수 있지만 개인사업자의 퇴직금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기업 소상공인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은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을 하셔서 폐업 후에 퇴직금 성격으로 돌려받을 수도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소득 공제가 가능하니까 이제 이 제도도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이제 인건비 신고의 세무사항 처리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지희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